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금요일 저녁 한번 화려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아, 이분이 어마어마한 또 리포트를 갖고 오셔서 제가 뭐 다는 못 봤고요. 일단 이분과 함께 새로운 그 세법 개정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투자의 아이디어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죠. 염동찬 퀀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현재까지는 가장 지금 잘 나가는 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처음 들었네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정확합니다. 오히려 네. 회사 내에서 몰라요. 네, 저희가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자, 우리 염동찬 위원님께서 일단은 세제 개편안이라고 흔히 많이 생각하는 그 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죠. 네, 맞아요. 네, 여기에 이제 개편안이 나온 거고. 네. 근데 금융세제 저는 이제 선진화 방안 뭐 이렇게 나오면 별로 이렇게 썩 믿지는 않거든요. 네. 이름부터 썩 이렇게 마음에 네, 안 드는데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게 우리에게 뭐 좋은 거 혹은 뭐 나쁜 거 뭐가 있는 겁니까? 일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 주식을 거래할 때 네. 거래세를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냅니다. 어떤 게 선진화된 법안이냐라고 하면은 거래세가 좀 더 선진화된 방안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예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세가 좀 더 선진한 거죠. 이익이 난 거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그렇죠. 거니까.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이 판 금액에 몇 퍼센트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내는 거고 네.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난 거에만 나가고 이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내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선진화된 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거래세를 냈느냐라고 하면은 거래세는 징수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팔 때 그냥 원천 징수를 해버리면 되는데 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다 합쳐서 얼마를 벌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은 이 거래세의 체제를 유지했고 이거를 우리도 선진국처럼 양도세 체계로 바꾸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사실 정확하게 나왔던 거는 지난해 3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뭐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투자자가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는데 국내 주식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해외 주식에서는 플러스가 났는데 합치면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번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서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거래세 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내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났으니까 양도세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한테는 이렇게 옳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체 합쳐서 네. 번 돈에만 이렇게 양도세를 매기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선진화 방안 아니겠느냐라고 네.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6월 22일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나왔고요. 네. 나온 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당연히 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선진적인 세제 세법을 왜 이렇게 후진적으로 반영을 하느냐 뭐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뭐 근데 혹시 저 해외에서 제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네. 해요. 네. 5천만 원? 1억을 벌었어요. 네. 외국에서 떼가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떼가는 겁니까? 한국에서 떼가는 겁니다. 아, 외국에서 내가 벌었는데 네네. 외국 뉴욕 나스닥에서 내가 벌은 건데 네. 한국에서 떼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세 협약이 되어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 한국 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그게 정확하게 개념이 제가 갑자기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법에 의해서 세법을 매기고요. 비거주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1년 이상 해외에 있으면은 네. 그 사람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법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은 네. 미국 세법에 의해서 거래를 그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한국 법에 의해서 세금을 냅니다. 세율도 한국 세율로 내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미국 세율이 아니라 한국 네. 세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내에서 거래하는 그 대주주 이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거든요. 네. 장내에서 뭐 장외에서 하면 당연히 이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뭐 대주주가 하면은 장내건 장외건 내는데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장내 거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외 거래와 유사하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름 선진화 방안으로 네네네. 바꾼다고 했어요. 네. 바꾸는 방향이 거래세는 줄여주고 그렇죠. 양도세는 이제 신설
네, 그렇죠. 신설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비판이 나왔는데, 네. 그게 선진화 방안 나왔었던 게 6월 25일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온 거는 7월 22일이었고요. 한 달 정도 동안 좀 토론들이 많이 됐었어요. 당연히 네. 비난도 그 정부에 그 뭐 비난도 많이 했고, 토론회도 있었고, 뭐 정부에서 입장 발표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어쨌든 그 6월 25일에 나온 법안과 7월 22일에 나온 법안 사이에는 한 네 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거든요. 네 가지 정도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만 비교한다면은 개선된 거는 맞아요. 뭐죠? 어떤 거냐면은 이게 해외 주식에 아니 그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네. 양도 금액의 20%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기본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내가 돈을 벌었는데 한 100만 원, 200만 원 번 거는 양도소득세 안 내도 돼. 2천만 원 이상 벌면, 3천만 원 벌면은 1천만 원 넘은 거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만 20%의 그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게 기존 안이었는데 네. 이 금융투자협회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굉장히 불만을 얘기했죠. 왜냐면은 국내 주식형 펀드 다 죽어가는데 이 국내 주식만 해주고 펀드는 안 해주면 어떡하냐라는 이 불만을 제기를 했고요. 네. 투자자들 입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 20%나 내면서 기본소득 그 공제가 2천만 원밖에 안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네. 바뀐 거는 국내 주식 플러스 공모 주식형 펀드 다 합쳐서 네. 연간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아, 펀드로 벌든 주식으로 벌든 그렇죠. 근데 펀드 안 하고 주식만 하면은 다 합쳐서 어쨌든 6천만 원 벌면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 20%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거 거의 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넘어 올라간 거니까 굉장히 늘어난 거고요. 제가 뭐 이거 정확하게 기재부 자료에서 본 거는 아닌데 네.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뭐 당연히 어디서 공개를 했겠지만 한국 투자자 중에서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상위 3%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금액 기준으로 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좋았을 때는 좀 더 많을 거고 좀 안 좋았을 때는 좀 적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온 거는 3%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바뀐 거는 손실 2월 공제 기간이 바뀌었다는 거죠. 손실 2월 공제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네. 만약에 올해 제가 손실을 봤으면은 내년에 또 이익을 봤어요. 근데 손실이랑 이익이랑 합치면 여전히 손실이에요. 근데 이익이 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억울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3년까지는 그 손실을 메꿀 때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게 손실 2월 공제입니다. 네. 근데 그 기간이 3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3년이기는 한데 미국 같은 데는 무한대로 해줍니다. 손실이 나면은 그걸 다 메꿀 때까지도 안에 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줬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뭐 그때 6월 말에 개정안과 지금 그 세법 개정안을 비교하면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양도세를 매겼으면 거래세는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인하를 언제 할 거냐? 지금 네. CPP 지금 현재 그 증권거래세가 0.25%예요. 0.25%에서 네, 이걸 0.15%로 낮추는 건데 이 양도세가 도입되는 게 2023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낮추고 한 해 전인 2022년에는 0.02%를 낮출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한 해 당겨서 2021년 내년부터 0.02%를 낮추고 2023년에는 0.08%를 낮추겠다 이렇게 바꾼 거죠. 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0.1% 낮춰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스케줄을 0.02% 낮춰주는 거를 좀 더 당겨주겠다라고 한 거니까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전면적으로 하진 않지만 네. 적어도 이 거래세 인하는 해준다는 건데 뭐 이거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내년부터 대주주 그 과세 범위가 네. 늘어나거든요. 아까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가나요? 그렇죠. 네. 그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국은 증권거래세 체제인데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서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뭐냐? 뭐 이렇게 전체 그 주식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도 있는 것도 있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10억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억 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억에서 3억이면은 이 대주주로 분류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네. 양도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죠. 종목당이죠? 그렇죠. 종목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세에서 내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나오면은 내년부터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내후년에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거래세 인하해 주는 것도 없는데 양도세 내는 사람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거래세 인하해 준 효과가 나오기는 한 겁니다. 네. 근데 0.02% 뭐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약간 좀 아쉽다라는 반응 나올 수도 있는 금액이죠. 0.02%면 네. 네, 어쨌든 세 번째로 바뀐 거 뭐 안 해주는 것보다는 1년 빨리 인하해주는 게 당연히 나은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바뀐 거는 이 과세 방법을 기존에는 월마다 이렇게 세법을 그 세수를 가져간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월 달에 너무 주식을 잘했어요. 시장이 너무 좋아서. 네네. 그래가지고 한 6천만 원 벌었어요. 이미 1월에. 그러면은 1천만 원이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금이 1천만 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20%인 200만 원을 증권사가 이렇게 미리 원천징수를 월 말에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그 다 까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이 끝나고 보니까 내가 번 돈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되면은 사실 그 세금은 내지 말았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돌려줘야죠. 그렇죠. 그 내년이 돼서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는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더 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미리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선진적인 세법을 왜 이렇게 선진적이지 못하게 그 도입하느냐라는 비난이 이러면서 나왔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바꿨습니다. 월별로 원천 징수를 하면은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네. 반기에 한번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바꾼 거죠. 뭐 1년에 한번 하는 거였으면 좀 더 나았겠지만 반기에 한 번이 6개월에 한 번이요? 그렇죠. 어쨌든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원천 징수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네. 뭐 어쨌든 이것도 한 달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뭐 나아진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한 게 너무나 좀 후져서 여기서 좀 더 나아져서 처음에 발표한 것보다는 그나마 좀 낫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든, 뭐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있는데 거죠? 일단 거래세 폐지 얘기가 없었어요. 당연히 양도세 체계로 가면은 거래세는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이거를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저는 뭐 거래세를 당연히 바로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는까지는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가 네.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있으면은 발생하는 거고요. 양도세는 주식이 올라야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시장에 따라서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바뀌는지를 아직 예상을 못 하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양도세 도입하고 거래세 완전 폐지낼 때까지 10년 걸렸습니다. 당연히 상황을 보면서 그 스케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거를 뭐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좀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좀 폐지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뭐 이 HFT 그러니까 고빈도 매매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네. 너무 거래가 많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거래세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당연히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소득세의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그 세금이 발생한다는 네. 건데 네. 그러면은 거래세 유지하면서 양도세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정부에서는 아니 뭐 그거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맞는데 재산의 이전이나 뭐 이럴 때 등록세 취득세 내기도 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다가 시장의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당연히 뭐 이중과세 논란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한도가 5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사실 나중에 줄어들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 없애는 거에 대한 좀 언급이 있었으면은 뭐 이게 좀 나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에 이 비과세 한도를 약간 낮추면서 거래세를 없애겠다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지만 네.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좀 없애는 방향, 선진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배당에 대해서 이거를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과세하는 방안이 선진화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에 합쳐야 되느냐 합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슈인데 이번 정부의 방안은 합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부의 주장은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손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금융투자소득 위험이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은 국가예요. 네. 만약에 이거를 같이 합쳐준다면은 제가 배당주도 사고 주식도 산다면은 주식에서 깨졌을 때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런 효과가 네네.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배당주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배당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한국의 낮은 배당 수익률이 배당 성향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배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배당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매긴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현재는 배당이랑 이자 소득을 합쳐서는 연간 2천만 원까지는 15.4%의 과세만 하고 그거를 넘어서면은 종합소득에 그러니까 월급이랑 이런 거 다 합쳐서 이거 소득세 구간별로 그 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거보다는 이게 금융투자소득 그걸로 했었으면은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배당을 좀 이렇게 올린다거나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다 합쳐주고요. 일본의 사례를 제가 많이 참고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과 생각하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까? 네. 아쉬운 거 또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좀 장기 투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그렇죠.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뭐 네. 정부의 입장은 이거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은 네. 오히려 대주주에게 너무 큰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당 투자도 그렇지만 단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뭐 테마성 투자 이런 거에 대한 비중도 너무 높은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네. 이 생애 전체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생각을 한다면은 배당주라든지 좀 안정적인 뭐 이런 주 위주로의 투자를 유도해야 되고 네네. 그렇다면 좀 장기 투자에 대한 이 추가적인 공제를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주택을 뭐 5년, 10년 살면 뭐 세금 굉장히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네. 뭐 정부 입장에서는 네. 부동산과 주식은 같이 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장기 보유에 대한 좋은 네. 그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네. 말씀드렸던 이 사항은 다 2023년부터 실행하는 거고요. 네. 올해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의견을 계속 들어가지고 2021년에 한 번 더 반영하고 2022년에 더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그대로 도입이 될지 아니면 뭔가 바뀔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더 이렇게 투자자한테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뭐 시장에 좀 기류를 바꿀 수 있도록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좀 뭐 안 좋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사실 2022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3월 달에.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은 세법 개정안이 좀 강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이게 그대로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까지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바뀌는 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좀 해봤고요. 왜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세금 문제는 최소한 뭐 필요한 건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거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이제 우리 염동찬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한번 예상을 좀 해볼 텐데요. 하반기 증시 뭐 굉장히 준비하신 내용은 많은데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네. 예. 어디로 갈까요? 뭐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닝 시즌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느끼실 텐데 이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좋으냐? 라고 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당연히 안 좋죠. 2분기에 네. 코로나를 직격으로 맞았던 네. 3, 4, 5월 중에서 4, 5월 두 개 달이 포함된 게 2분기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안 좋은데 예상보다는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 예상보다 실적 잘 나왔죠. 현대차 네. 기아차 실적 잘 나오고 SK하이닉스도 잘 나오고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매주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요. 코스피 네. 200 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하는데 2018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국 실적이 역사상 최고치 연간 실적이었는데 그때가 180조 원이었어요. 네. 코스피 200 기준으로요. 작년에 반도체 업황 꺾이면서 3분의 1이 날라갔습니다. 122조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80조에서 122조 원까지. 올해 추정치 연초만 하더라도 160조 원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코로나 전에 그렇죠.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당연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계속 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121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이 122조였는데 네. 올해 121조 아이고 역성장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지금 122.1조까지 다시 플러스 성장까지 조금 플러스 성장까지 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 나왔는지 차이는 안 나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라고 하면 플러스까지 온 건데 네. 저는 더 마이너스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들은 추정치 되게 늦게 하향 조정되는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잘 돼서 그랬느냐? 하이닉스 잘 나왔고 이번 주에 은행주도 잘 나왔고 네. 여기에다가 자동차 기업들 이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 반영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기업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재작년에 네. 180조였는데 지금 122조면은 절대적으로 네.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워낙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가 조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하반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 올라올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이 있는 거죠.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한다고요? 네네.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덜 하향이 조정이 됐어요. 네.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은 게 3, 4, 5월이에요. 네. 당연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추정치를 덜 낮춰놨겠죠. 그렇죠. 타격을 받는 것과 회복이 덜 되는 것과 이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추정치는 상대적으로 덜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4분기는 항상 높게 추정치를 잡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계절적으로. 그래가지고 좀 더 하향 조정될 것 같지만 그거 하향 조정되는 거는 2월이고 오히려 3분기는 약간 지금 상향 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다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다 좋지는 않죠. 좋은 업종 어디예요? 좋은 업종?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랑 네. 금융입니다. 네? 은행. 반도체랑 은행. 반도체랑 은행이요? 네. 여기 왜? 같은 경우가 실적이 예상보다 제일 좋아요. 근데 네. 생각을 해보시면은 올해 성장이 이렇게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이익 추정치가 이익 전망치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익을 어디가 올랐느냐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헬스케어랑 네. 그 다음에 저쪽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 성격의 기업들 네. 그리고 의외로 내수 관련된 음식료 네. 기업들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헬스케어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조금 추정치가 올라오기는 올라왔어요. 네. 바닥에서 좀 올라왔는데 네. 전체 실적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투자자들이 성장성이 없는 시장이 되면은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다가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싸다 이런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성장 없는 시장에 성장 있는 종목은 더 비쌀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해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뭐 성장이 나오는 업종이 생각보다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좀 성장성 나와도 비싼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 나오면서 약간 덜 비싼 종목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최근에 좀 반도체가 조금 좀 도는 게 아니냐, 대형 반도체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종목을 보면은 당연히 네네네. 1등은 삼성전자고 2등은 SK 하이닉스인데 나머지 그 뒤에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LG 화학, 뭐 삼성 SDI 뭐 이런 거죠. 네. 딱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헬스케어, 2차 전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다 좋았다라는 거죠. 네네네네. 2등에서부터 한 9등까지, 즉 10등까지는 좋았는데 아 뭐 뒤쪽에 9등 정도의 현대차 있기는 하거든요. 자동차 최근에 올랐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게 반도체였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네. 실적이 돌아섰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성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만 성장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막 몰빵을 해줬는데 그렇죠. 성장이 이렇게 잘 나오는 업종들 다 안 좋아요. 10개 중에서 8개가 안 좋아요. 한두 개는 되게 잘 나와요. 그러면은 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죠. 몰려갔는데 이제는 네. 성장이 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왜 우리가 얘를 빼먹었나 싶은 애들을 그렇죠. 사러 간다 이거죠. 그래서 네. 그
로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은 네. 반도체와 은행이 괜찮을 것이다. 네네.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반도체고요. 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반도체라고 하면 네.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뭐 큰 두 회사가 이제 있고요. 네. 그 밑단에 부품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장비하는 네. 회사, 소재하는 회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는 어디입니까? 네? 큰 거. 아, 큰 걸로 갑니까? 네. 아.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소형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중에는 괜찮은 종목들 꽤 좀 있었어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논리죠. 네. 그로스가 없는 시장에서 그로스가 있는 종목들이 있었으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네. 이런 종목들은 좋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굉장히 큰 업종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로스가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네. 규모가 크고 그로스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성장성도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외국인도 팔고 있었죠. 네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이게 좀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난다면은 네. 저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재미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막 하루 20%씩 올라가는데 네 맞습니다. 1-2% 올라가면 조금 섭섭하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네. 저는 좀 이렇게 안정 적인 투자라든지 이렇게 네. 좀 마음 편한 투자 네. 이런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하긴 있습니다. 하긴 하루에 1-2%도 엄청 많은 건데 사람들 생각에는 워낙 요즘에 막 뭐 5% 10%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1-2%가 잘 눈에 안 들어오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염 위원께서는 반도체 은행을 하반기에 괜찮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남은 하반기 동안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벤트들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뭐 당연히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갈등 이슈는 좀 걱정하고 있고요. 네. 다만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미중 무역 갈등 이슈 때문에 무역 갈등이 아니라 미중 갈등 이슈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네. 아직 올라갈 구석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다다음 주까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요. 네. 지금 8월 첫째 주까지 의회가 열리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여름 휴회가 시작됩니다. 8월 미국이? 말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9월까지 없어요. 네. 아, 그 다다음 주까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경기 부양책이 네.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입장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디테일한 몇 가지 이슈에서 좀 이렇게 의견 차이가 나는 거를 조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까지 나올 거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뭐 FOMC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거다. 당연히 여기서 뭐 재정정책 쪽에서 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통화정책 쪽에서 우리는 이제 금리 올려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변동성 있을 수도 있겠으나 뭐 시장을 막아주는 뭐 이렇게 역할을 하는 뭐 이슈들도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걱정하는 거는 좀 하반기에 저 아까 말씀드렸었던 좀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좀 빠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이 중국이랑 이 미국의 갈등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 정도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미 갈등은 근데 그러니까 미중 갈등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면 영사관을 뭐 폐쇄한다는 이런 정도면 사실은 그동안 했던 수준과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준이고 네. 특히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수위가 네. 나날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대선도 있거든요. 미국 대선. 네, 네, 뭐 네. 이것도 좀 이슈가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이슈인데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은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더 이렇게 높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전에도 뭐 힐러리 후보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그 맛살 좀 가고 트럼프가 좀 올라간다 싶을 때는 뭘 해야 되지? 뭐 건설 뭐 이쪽으로 뭐 중장비 뭐 이런 걸 가야 되나?
예전에는 공화당이 당선이 되면은 네. 달러는 약세로 가고 이렇게 뭐 정유나 화학이나 산업재 기업들이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제일 좋았던 거 보면 IT였잖아요. 이게 맞아, 좀 뭐죠. 상황이 달라가지고 이번에 뭐 트럼프 재선된다고 이제 뭐 소재 산업재 또 한 번 기회가 올 겁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끝으로 하나만 딱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식 70%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재산이 100인데 주식이 한 70 갖고 있어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약간 줄여두는 게 좋을 때입니까? 저는 약간 지금 굳이 차익 실현할 레벨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적도 돌아섰고 경기도 돌아서고 뭐 달러가 약세로 가고 외국인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줄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슈 때문에 조금 밀린다면은 한 2100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조금 비중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늘려요? 네. 굳이 지금 레벨에서 늘릴 필요는 없고 불확실성 요소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 조금 더 뭐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깔끔하게 끝내고 우리 위원님도 또 좋은 데 가시고 네. 집에 갈 겁니다. 집이 좋은 곳이죠. 네. 집만큼 좋은 곳이 어딨나요? 네. 네, 집으로 가셔야죠.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친구들을 만나시든 아니면 뭐 집으로 들어가시든 하시라고 오늘은 짧게 요쯤에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 책임 연구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깔끔하고 아주 담백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